오늘 할 부분은 6조 단경과 마음공부 책 89쪽이고요. 도노 견성 부분입니다. 오늘 나오는 부분도 아주 참 중요한 이 우리 공부에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일체의 경전과 모든 문자로 된 대소승의 12부경이 전부 사람으로 인해 있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성으로 인해 능히 건립된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마음법도 본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법은 본래 사람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 경서도 사람이 설한 까닭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일체 모든 경전과 불교의 모든 경전과 또 모든 문자로 된 대승 소승 불교의 모든 경전들, 이 경전들을 분류로 따지면 12부경이라고 이렇게 뭐 나뉘기도 하고 하는데, 즉 쉽게 말하면 일체 모든 경론들, 아무리 옳다고 얘기하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모든 가르침들, 모든 경전들, 이 소리예요. 그게 전부 사람으로 인해 있는 것이다. 만약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마음법도 본래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대목인데요. 불교 경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경전, 그거는 사람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있지 않다면 일체 마음법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즉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죠. 세상이 원래 있었어.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세상은 원래 존재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은 있었고, 내가 죽고 떠나더라도 세상은 그대로 있을 거야. 이 상태대로 그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틀에 박힌 사고, 우리 견해, 생각, 분별의 사고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을 아닐 수 있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지 못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가르침을 듣고, 아, 저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렇게 해서 딱 제껴버리면 이 공부 못한다. 논리 가지고, 견해 가지고 이 세상은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논리, 견해 뭐 이런 걸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그 중에 어느 게 더 옳으냐를 찾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가 이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찾은 게 그거잖아요. 누구 논리가 더 정교하고 누구 논리가 더 옳고, 뭐 사상, 철학, 종교인 모든 게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들 말보다 우리 종교 가르침이 진짜 진리야, 그러니까 이걸 믿어,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이것도 깨진단 말이에요. 어느 때 모든 가르침은 저마다 이것이 진리야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진짜 진실에 가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자기 머릿속 생각에서 나온 견해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옳은 견해라 할지라도. 그래서 불교는 옳은 견해들 가운데 가장 옳은 견해를 찾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견해로부터의 벗어남이에요. 불교는 다른 모든 안 좋은 견해들을 버리고 불교를 취하는 공부가 아니다. 불교를 포함한 일체 모든 이 견해로부터의 벗어남,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그 모든 틀로부터의 벗어남, 그게 진짜 정견이거든요. 그럼 이제 돌아와서,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계셨고, 난 지금 태어나서, 태어난 지 몇십 년밖에 안 돼서 살다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옛날부터 살아 계셨었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방편으로 옛날에 이런 식의 표현을 법회 때 했었어요. 2500년 전에 계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나를 위해 있다. 나를 위해. 나 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준비를 했었다. 팔만 대장경 전부 다 나 하나를 위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낙처를, 이게 이 귀결점,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인지를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깊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아니면 기절했습니다. 기절했을 때 세상이 있나요? 기절했을 때 세상이 없고요. 기절했을 때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을 때 우주도 없어요. 하늘도 구름도 별도 달도 건물도 아빠도 엄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나는 지금 집도 사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 모든 문제들이 일시 없어요. 실제 병원에서 너무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막 이 정신 분열이 올 만큼의 너무 큰 충격에 빠져있는 사람을 그냥 푹 자도록 무슨 약을 해줘가지고 그냥 며칠을 푹 재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확 재워버리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생각으로 내가 확 정신이 나가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요, 내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잖아요. 사람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그게 도저히 감당이 못할 만큼의 충격이 왔을 때, 누가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기억만, 내가 너무 크게 충격받은 그 기억만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싹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기억이 내 인생에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으면 그 트라우마로 살질 못했을 것인데, 그게 갑자기 그 부분만 싹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가 상당히 좀 이제 깊어지고 또 명상도 오래 하고 하셨던 분이셨는데, 명상하다 어느 날 문득 옛날에 자기가 완전히 까맣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까맣게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명상 중에 이제 다시 드러났고, 이제는 이분이 이제 좀 성숙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라고 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화될 만한 내가 힘이 생겨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문득 보니까 옛날에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성적으로 좀 당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전엔 사라져버렸었다는 거죠. 감당 못할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면 그 일은 없는 일이 돼버려요. 다시 기억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옛날 원시시대 살던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동네 밖에 좌우 몇 킬로 이내 밖에 안 다녀면서 뭐 딴 데를 가보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다른 나라?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이런 건 없어요. 실제 어떤 그 서양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서는 어릴 때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남자만 있는 수도원에 딱 갖다가 넣어놨는데, 그 수도원은 여자를 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동물들도 암컷은 없을 정도의 수도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수도사님이 계신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여자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는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얘기도 못 듣고 그런 걸 보지 못했다면, 무인도에서 그냥 태어나서 혼자서 있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에게 여자가 있겠어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보냈을 때 그것이 있어요. 언제 있느냐? 지금 있어요. 지금 눈앞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우주가 무슨 56억 무슨 7천만 년 전에 무슨 탄생했느냐?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마음을 딱 보낼 때 지금 눈앞에서 탄생을 해요. 세상도 우주도 모든 것들이 지금 눈앞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하지 않을 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기억이 있고 그저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져와 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지금 가져와 보세요. 어제 그 충격적이었던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일들 지금 여기 가져와 보란 말이죠. 그건 자기 생각 속에서만 있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쥐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만 문제되는 생각이었잖아요. 그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겐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 삼은 생각을 여기서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소리는 그냥, 이거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이런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표현을 해요. 불교 연기법에 의하면 인연 따라 인과 연을 화합시켜주면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져요. 끝이에요. 이건 아무가 없어요.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끝이에요. 의미,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을 뿐인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내가 문제 삼는 것뿐이지. 아까 이걸 두드린 것처럼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게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소리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지 이건 나에게 괴롭힘을 가져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막 정신 이상까지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소리라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것을 내가 마음을 거기로 보내서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딴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되는 그 소리가 나에게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정치 뉴스를 매일 쳐다보면서 정치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막 분노를 하면서 막 사람들 만나서 막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본인이 생각하는 거, 정치적인 본인의 딱 성향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맞자 맞다 이러는데 그것과 성향이 다르게 얘기하면 막 또 분노하고 하는단 말이에요. 저렇게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예를 들어 A라는 대학교를 가는 게 너무 집착한 사람은 그 대학교를 못 갔을 때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잖아요. 성적에 너무 집착한 사람은 그 성적 못 받는다고 자살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 안 한 사람들은 그 대학 안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대학을 가서도 행복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봉을 3천만 원을 받는 회사에 취직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비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행복할 수도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란 말이야. 거기는 정해진 선, 악, 옳고 그름 이런 게 정해진 게 없는데 내가 마음을 보내서 생각을 보내서 분별을 일으켜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는 어떤 정해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재단한단 말이에요. 재단해서 내 뜻대로 바꾸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그 프로크로테스의 침대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침대에 눕혀보고 침대보다 더 길면은 잘라서 죽이고 더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자기 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저마다 재단한단 말이죠. 그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보낼 때, 내가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그게 전혀 괴롭지 않아요. 축구광들은 엊그제 뭐 우리나라가 또 어느 나라들하고 막 축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막 그냥 막 열을 내면서 신나하고 막
이럴 수 있죠. 혹은 뭐 손흥민이 골을 몇 개를 넣느냐, 뭐 또 누구죠? 그 미국의 야구 투수 누구죠?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유현진이 이거 뭐 몇 승을 땄느냐 이런 거에 열을 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막 기다려지는 이벤트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었나 하는 것도 모를 수 있죠. 그죠? 내가 마음을 보낼 때 그 일이 내 앞에서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가 내 앞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여기서 눈앞에서 일으킬 때내 눈앞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 문제는 내가 마음을 일으킬 때만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요. 부처님 가르침 전부 다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사람으로 인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팔만대장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팔만대장경이 있어도 아마 50만, 100만대장경이 있어도 이걸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도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저 시골에서 산골에서 어떤 스님들은 보면은 혼자서 아주 깊은 산 중에 정말 조그만한 집 하나 짓고 혼자서 정말 야생의 삶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신문 뉴스 이런 거 일체 안 보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그냥 오늘 비가 좀 올래나 오늘은 뭘 좀 어떤 풀을 좀 뜯어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일 수 있겠죠. 이것처럼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드니까 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귀결점, 낙처가 뭔지를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제가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즉 이 세상은 내가 마음을 일으킬 때 지금 눈앞에서 경험돼요. 모든 문제도 지금 내가 마음을 그거에 대한 마음을 일으킬 때 내 눈앞에서 목전에서 그것이 일어나요. 과거 미래에는 없어요. 원래 과거를 내가 여기 눈앞에서 지금 10년 전을 떠올려가지고 괴로워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금 눈앞에서 목전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지 어떻게 10년 전이랑 실제 있습니까? 그 10년 전에 있던 그 일을 아예 기억상실이 왔든지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죠. 미국이 어떻게 살고 뭐 무슨 유럽 뭐 EU에서 뭐 무슨 영국이 탈퇴를 하느니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국의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물러나고 이런 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관심 있겠지만 그런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겠죠. 제가 그 주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리얼하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주식을 안 할 때만 해도 아예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 뭐 이런저런 것들이. 근데 주식을 시작하니까 공부할 게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주식을 내가 찾아야 되고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실제 내가 투자한 그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매일 쳐다봐야 되고 눈만 뜨면 그 그래프 보고 앉아 있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기업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 무슨 미국에 있는 기업 뭐 외국에 있는 기업 두루두루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그 인연 때문에 갑자기 이 세계 경제 관련된 이런 뉴스거리들이 내 인생에 내 눈앞에 등장한 거죠. 근데 그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즉 이게 제가 지금 형이상학적인 그냥 논리적인 내지는 뭐 저 뜬구름 잡는 철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내 인생에서 한번 탐구해 보란 말이죠. 진짜 확인해 보란 말이죠. 지금 눈앞 말고 이걸 목전이라고 그래. 불교에서 목전 눈앞에서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 말고 정말 과거가 있느냐?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과거로 살아본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10년 전, 20년 전을 아니 1초 전이라도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1초 후를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꿈을 꿀 때 꿈을 딱 뛰어들었는데 꿈을 꿀 때 꿈속에 그날의 꿈 세계가 확 펼쳐져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창조돼서 원래부터 있던 꿈에 내가 뛰어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꿈을 꾸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그 세상이 눈앞에서 그냥 짠 하고 벌어졌어요. 일시에 너도 친구들도 가족도 빌딩도 우주도 산도 들도 별도 그 속에서 살아요. 내가 그 안에서 살아요. 내가 그 안에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이러면 살다가 꿈을 깨고 나니까 아 내가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꿈속에 살았던 게 아니구나. 내가 꿈에서 나오고 나서 여러분 꿈에서 나오고 나서 아 어젯밤 그 꿈 지금쯤 어떻게 되고 있을까? 뭐 드라마 보듯이 그 꿈은 지금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 적 있습니까? 그 꿈이 어딘가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내가 나온과 동시에 그 꿈도 없단 말이에요. 그 꿈 전체가 나였, 내가 꿈을 꿨다면 그 꿈 안에는 요 얘가 꿈이 얘가 내가 아니었고 꿈 전체가 나였잖아요. 그 꿈 속에는 등장 인물, 사건 사고, 우주, 들, 하늘, 구름, 달, 별 그 공간 전체가 나였잖아요. 내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잖아요. 그 세상 전체가 이런 꿈과 지금 우리 삶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꿈에서 깨고 나면 이 현실이라는 이 분별망상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꿈에서 눈을 뜨고 나면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어젯밤 그 꿈은 실제인 줄 알았는데 그 꿈에서 나와가지고 꿈을 깨니까 100% 그게 실제가 아니었구나 꿈이었구나라는 걸 그냥 저절로 알잖아요. 근데 그 꿈속에서 이거 꿈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너야. 이 우주 하늘 다 너야. 네가 만든 거야. 네가 눈앞에서 네가 꿈을 꿨을 때 네 눈앞에서 이 세상이 딱 만들어졌어. 너가 꿈에서 깨면 이 세상 다 없어. 그게 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꿈속에서 그래? 하고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근데 단박에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모든 게 확연해져요. 아, 꿈 전체를 내가 눈앞에서 꿈을 꾸자마자 세상이 짠 하고 드러났구나. 내가 꿈에서 나오자마자 세상이 없구나. 그 꿈 전체가 나였구나 하는 사실이 이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내가 꿈에서 깨어날 때 기절했다가 혹은 아무 생각 없다가 탁 깨어날 때 내가 마음을 보내는 현실이 찬 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업습 따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어떤 경험에서 축적되어진 어떤 이런 기억의 망상들의 쌓임, 축적 이게 이제 오온이 오치온이 쌓인다 그러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겠죠. 막 부정적으로 보거나 자기가 가진 어떤 기준의 필터로 세상을 잣대지어 보는 보겠죠 저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정말 헬 조선처럼 느껴지고 정말 살기 안 좋은 곳처럼 느껴지고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 못되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세상을 내 눈앞에서 만든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조차 없고 정말 아주 그 비참한 세상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 세상이 원래 있어서 내가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감지한 거야.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내 마음에서 그런 세상이 연기해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나면 꿈을 깨고 나면 내 눈앞에서 극락세계가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세계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것을 여기에 극락세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해탈했으니까 내 마음이 구속된 바가 없으니까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으니까 걸림없는 자유가 경험된단 말이에요. 해탈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걸 해탈이라 그래요. 어디도 묶이지 않는 자유가 내 눈앞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마다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집착하고 있으면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거기에 구속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삶이 갑자기 확 축소되고 제한돼요.
그러니까 뭐가 삶을 제한시키느냐, 내 시야를 축소시키느냐, 집착이. 툭 트인 그냥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면 이 전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한 두세 달 막 죽도록 사랑했어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사랑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 없으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것 같았단 말이란 말이죠. 그때만 해도 뭐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뭐 성공하고 뭐 하고 또 저 사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 전체 전부 다 딱 아웃포커싱이 되고 그 사람만 내 앞에 딱 드러난 것 같이 선명하게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에만 막 관심이 가고 꿈에서도 그 사람만 나타나고 딴 사람이 야 너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한번 해보지 않을래?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지금 내 시야가 완전 그 사람에게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집착이에요. 집착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어디에 집착을 하든 집착하게 되면 내 의식을 거기 딱 제한시켜요. 제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내 우주 전체예요. 왜? 내가 그것만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만 보니까 내 우주는 요거예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우주 전체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나는 내 인생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견해로 치워놓은 어떤 특정한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이래 됐을 때 세상 살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 군에서 제가 보면 장병들이 여자친구랑 사랑하다가 군에 왔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졌다. 자살 시도하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그게 내 우주 전체니까. 나는 지금 딴 게 안 보이니까. 야, 세상은 넓고 너는 앞으로 연애할 기회가 많아. 안 들어온다니까요. 절대 안 들어와요. 이미 내가 내 우주는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집착은 그렇게 우리를 제한되게 만들어요. 내가 딱 보고자 하는 내가 제한한 그 마음, 집착된 마음, 속박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딱 축소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요거 하나에 울고 웃는 그 사람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다른 건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내 앞에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전쟁터에 당연히 뛰어들죠. 지옥이라면 못 뛰어들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떤 특정한 거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거기로 가버려요. 그러면 내 우주는 그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것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뭐 70억 인구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70개의 우주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우주의 창조주예요. 이걸 만법 유식이라고 불러요. 불교 교리적인 용어로. 만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소리예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유식, 오로지 식, 자기 분별 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기가 만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만든 구속에 자기 스스로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본래 괴로운 곳이라서 괴로운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그렇게 괴로움 속에 뛰어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세상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구속시키지 못해요. 심지어 진실에 눈 뜨고 보면 죽고 사는 일조차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라는 거, 이거 하나의 생각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죽는다라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괴로움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거든요. 진짜 실제를 마주한 말이죠. 실제를, 진짜를. 없는 허상을 가지고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몇십 년 뒤 죽겠지, 그 생각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죽어봤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가 생생하게 내 눈앞에서 내가 태어나는 걸 봤습니까? 경험해 봤습니까?
남들 애기 태어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태어났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진짜는 뭐밖에 없어? 지금 눈앞밖에 없잖아요. 우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자기 눈앞만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게 없잖아요. 나에게 내가 죽으면 세계도 없어요. 내가 꿈에서 나오면 그 꿈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세계니까. 법도 내가 있으니까 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기법이라 그래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내가 있으므로, 보는 내가 있으므로, 보이는 것과 보는 나가 연기되어야, 보이는 게 아무리 있어도 내가 눈이 없으면 이걸 못 봐요. 내가 눈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또 못 봐요. 이 보이는 것이 있으므로 보는 것도 있고, 보는 것이 있으므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서로 연기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저기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게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즉 동시생 동시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체 대비를 얘기해 보기 위해서는 동체, 이 온 우주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니까. 그죠? 출세관이라 그래요. 머리로 이해되는 세계 안에서 진리를 구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와 다른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 중에 뭐가 옳은지를 가지고 평생을 싸우고 다퉈야 돼요. 인류 역사가 그거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답을 못 냈단 말이에요. 뭐만 가능하느냐? 누가 더 옳으냐 그러냐 하는 그 생각의 분별에, 그 중에 분별의 생각 속에서 어느 게 더 옳은 거를 찾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생각 이전, 분별 이전, 모든 것이 분별되기 이전 그 자기의 진정한 자기의 본래 모습,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 이걸 이제 진리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 사실에 눈을 떠서 이 현실 전체가 꿈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탁 눈을 뜨게 되면 현실을 살면서 현실 속에서 해탈한단 말이에요. 벗어난단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난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묶여있던 것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묶었다가 그 내가 스스로 묶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꿈으로 내가 행복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 오만한 거 아닌가요? 아니, 세상은커녕 내가 나를 한번 바꿔보세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다 됐습니까? 안 돼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죽어요. 더 젊어 보이고 싶은데 늙어가요. 이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가 한다라고 할 만한 내가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육체, 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 이거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뿐이지, 진짜 나의, 내가 눈뜨지 못하니까 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꿈 전체가 난데 꿈속에 어떤 등장인물 하나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등장인물이 좋은 꿈을 꾸느냐 나쁜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죠. 근데 이게 전체가 꿈이라는 사실을 알면 울고 웃지 않아요. 인생의 하나하나 것들에 일일비하지 않는다.
그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일시에 단박에 해결돼요. 그걸 도노라 그래. 도노. 뭘로 깨닫는다. 뭘로 깨닫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니까요. 세상의 분별의 유의 조작의 노력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 안 됩니다.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전복시켜서 임금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지나면 그 사람이 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노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이 바뀌었느냐 말이에요. 세상 그렇게 못 바꿉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는 못 바꿔요. 그렇게 나란 에고가 아상이 하나하나의 저 사람들의 에고를 이 세상이 만들어낸 이것을 박살낸다?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내 생각도 통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세상을 통제해요. 내가 나도 통제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통제합니까? 오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닌 이 진리에 눈뜨게 된다면, 그럼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이 온 우주 전체가 깨달아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본래 깨달음이었구나. 일체 존재가 너와 내가 둘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탁 내가 눈뜰 때 세상이 함께 눈뜨는, 이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출세간법이라고 하고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로는 다 가닿을 수 없는 지혜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 딱 하나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과법. 노력하는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이 불교 공부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다. 무위법이라 그러잖아요. 비인비과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다가 문득 깨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일체의 경전과 모든 문자로 된 대소승의 12부 경전, 모든 경전이 전부 자기로 인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여러분 하나 깨어나게 해주려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제가 인도에 가니까요, 난생 처음 가보는 인도잖아요. 인도에 가는데 누군가가 비행기를 개발해가지고 비행기를 회사까지 차려가지고 저를 인도까지 아주 쉽게 데려다 주더라고요. 돈 얼마 내니까 탁 데려다 줘요. 인도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히말라야 4천 5천 고지까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곳에서 나를 재워줄 곳이 있고 먹여줄 곳이 있고, 돈도 몇 푼 안 내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를 태워주고 비행기를 태워주고, 길 잃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옆에서 알려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있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설명해 본다면 나를 위해서 온 우주가 지금 완전 스탠바이 착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고파서 밥 한 끼 먹고 싶으면 식당 가면 그 멸치 한 숟갈 먹으면 멸치 뭐 30마리가 내 입으로 들어간다. 멸치 30마리의 목숨을 나는 한 끼 때우려고 그냥 가볍게 입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30마리의 멸치는 어딘가에서 저마다의 자신의 삶을 살다가 나한테 이 맥혀먹이느라고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다 뒤져보면 그 안에 있는 양념은 어디서 왔고, 뭐 무슨 어떤 재료는 프랑스에서 오고 뭐 아프리카에서 오고, 이걸 다 따져보면 이 음식 안에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온 우주가 나 밥 한 끼 먹이느라고 매 순간 매일매일 한 끼 한 끼를 먹이느라고 온 우주가 딱 스탠바이를 끝내고 있어요. 심지어 인도를 가도, 히말라야를 가도, 어디를 가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
여기서 말하듯이 만약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도 본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지 않았다면 일체 만법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일체 만법이 있어요. 온 우주가 있어요. 빅뱅이 나를 위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그 빅뱅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나에게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언제 나왔느냐? 지금 눈앞에서 나왔어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눈앞으로 가지. 본래 자기로 돌아가지. 나온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 진정한 자기에서 나왔으니까 돌아갈 때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배워 익히고 들어 익히고 온갖 것을 배우고 하면서 머릿속에 온갖 지식을 익히고 습득하고 하면서 울고 웃는 거예요. 이제 없는 문제를 만들어 가면서 이거 하나를 내 안에 문제를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모든 경전도 전부 다 사람으로 인해 있다. 온 우주 전체가 사람으로 인해 있어요. 자기로 인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랬어요. 지혜로운 자성으로 인해 능히 건립된 것입니다. 자성으로 인해 능히 건립된 것이다. 이 자성이 자기의 본래 성품. 진정한 내가 누구냐? 그걸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해서 자성이라 그래요. 일체 만법이 이 온 우주 전체가 삼천 대천 세계가 우주, 별, 구름, 달, 한국, 미국, 지구별 이 모든 것들이 너와 나 이 70억 인구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자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자성으로 인해 능이 건립된 것입니다. 자성은 자기의 본래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자기 진정한 자기, 진정한 여러분의 나의 진정한 본래 성품, 그 안에서 이 우주가 나왔지. 이 우주 속에 나라는 요 코딱지만한 한 존재가 태어나서 살다가 100년도 안 돼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세상이 뒤집히는 이야기죠. 내 마음 안에서 이 세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우주 그 자체예요. 난 이 코딱지만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과 싸워 이겨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바로 나랑 내 오른손, 왼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이라니까요. 이 세상 전체가 지혜로운 자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능히 건립됐어요. 그걸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일체유심조를 화엄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은 이 마음, 우리 본래 면목, 자성, 본래 마음을 본래 자기를 마음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은 그림을 잘 그리는 우리 자기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화가가 마음먹은 대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먹은 대로 현상세계를 그려낸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세계를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세계를 그려요. 똑같이 연봉 똑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해라는 세계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나는 너무 풍요로워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 풍요롭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수백억 원이 있어도 더 못 벌어서 안달하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요. 내면이 궁핍된 마음으로 산단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건립시킨단 말이에요. 이 자성으로 인해 능이 건립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젯밤 꿈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단박에 동시에 출현시킨 것처럼 만약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마음법도 본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일체 마음법도 이 세상 우주도 본래 있지 않아요. 그런 까닭에 마음법은 본래 사람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고 마음법이라는 건 만 가지 법, 만 가지 존재, 이 세상 모든 것들 이 소리야. 일체 마음법은 본래 사람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고 내가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경서도 경전과 책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람이 설한 까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설해 놓은 거고 내가 사람이 들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니까 그게 있는 거지 내가 안 보면 그게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에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으니 어리석은 이를 소인이라 하고 지혜로운 이를 대인이라 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지혜로운 이에게 묻고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에게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가 홀연히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지혜로운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는데 서로가 어리석은 이는 지혜로운 이에게 묻고 또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를 가르쳐서 이 어리석은 이가 홀연히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도 곧 중생이며 한순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이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도 곧 중생이다.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부처거든요 지금 다. 100% 부처란 말이에요 지금. 100% 부처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지금 부처니까 부처를 써서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부처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깨어나면 지금 나에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는 그대로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나는 분명히 그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겪고 있어요. 어제까지 있던 문제가 내일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는 부처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부처가 지금 중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부처도 곧 중생인 거예요. 근데 한순간 깨달으면 중생이고 부처입니다. 한생각 깨닫고 나면 지금 여러분은 중생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내가 본래 중생이 아니었구나. 본래 부처였구나. 완전히 깨달아 있었구나 하는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설법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중생을 부처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어리석고 못난 중생을 저 위대하고 대단한 부처에게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거나 부처로 막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 납득시키는 거예요. 원래부터 본유금유 본래 부처였던 게 지금도 있다. 본래 있던 게 지금 있다. 본래 부처였으니까 지금도 부처라. 그 사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부처네. 지금 그것도 부처고 이것도 부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전부 다 부처다. 자꾸 가리켜 보이는 걸 통해서. 아니 물 한 잔 마시는 게 지금 부처다. 모든 것 하나하나 부처 아닌 것이 없음을 가리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키는 것이고 부처 아닌 게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놀랍지 않나요? 이거 이 한 생각 돌이키면 한 생각 돌이켜 내가 정말이네 내가 그냥 부처네 지금 이대로 부처네라는 사실을 탁 눈뜨게 된다면 모든 게 뒤집힌다니까요. 전체가 뒤집힌단 말이죠. 문제 있든 이대로 문제가 없구나라는 사실에 눈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느냐? 부처가 되죠. 부처가 되는데 여전히 중생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남들이 보기에는 내일 어차피 회사 가야 돼요. 내가 부처가 돼도 돈 벌어야 돼요. 돈 못 벌으면 밥 못 먹고 밥 못 먹으면 배고파요. 부처도 부처는 앉아가지고 기운을 돌려서 밥을 안 먹어도 끄떡없는 그런 게 부처 아니에요. 그거는 병자지. 병이죠. 물 위를 걷는 거는 그 사람이에요. 그 미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길 위를 걷는 게 신통이에요. 남들 욕먹고 괴로운 게 신통이에요. 한 대 맞으면 아픈 게 신통이에요. 한 대 맞으면 아픈 게 부처고 맞아도 아, 난 한 대도 안 아파. 그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둑이 칼 들고 쫓아오면은 호랑이가 막 달려들어오면은 신나게 내빼고 도망가는 게 부처지 호랑이가 달려와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또 호랑이가 달려오면 무조건 도망만 치는 게 그 부처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을 정해놓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부처님 했던 것처럼 술 취한 코끼리가 달려오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있는데 안 도망갔는데 코끼리가 와가지고 나를 밟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한 모습 속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습에는 상관없다. 그건 모양이지. 허망한 모양이지.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지금 이대로일 것이다. 이것도 100% 옳은 게 아니고
부처가 되면 내가 확 바뀔 것이다. 그것도 뭐 옳다 그거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처가 되면 몸의 병도 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병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걸림이 없어지니까 몸에 있던 병들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생활 습관병에서 오던 모든 것들이 확 사라질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떤 병들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몸이 있는 동안은 완전한 열반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뭐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런 까닭에 마음법이 곧 자기의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에요. 마음법이 온 우주 전체가 곧 자기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면 조스님 이상해. 이상한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이. 마음법이 곧 자기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법을 누가 건립했느냐? 자기 마음이 건립했다. 엄마 아빠가 나를 건립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조물주를 만들고 내가 신을 만들었지. 어떻게 신이 나를 만들었어? 내가 있고 나서 신이 있지. 내가 한 생각 이렇게 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신이 나를 만들었다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조물주가 나를 만들었어 하는 그 생각을 지금 내가 여기서 만들고 있네요. 그러니 신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찌하여 자기 마음속에 진여 본성을 문득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여, 이게 진실되고 여여한, 변치 않는 정말 진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참된 진실, 그게 진여고 그게 본성이에요. 본래 있는 성품. 우린 지금 내 몸에 드러나 있는 가짜 성품, 가짜 특징, 가짜 개성, 성격, 능력, 지능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몸, 외모, 개성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나 아니에요. 이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100년도 안 돼서 사라질 거예요. 남자라는 정체성, 여자라는 정체성 그거 사라져요. 이 자기 마음의 진여 본성을 문득 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진실을 깨닫는 거니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보살 개경에 이르기를 내가 타고난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였으니 만약 자신의 마음을 알면 견성하여 모두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보살 개경에 나에게 타고난 자성 본래 그것은 본래 청정하다. 본래 청정하다. 본래 깨끗하다. 본래 변하지 않고 항상 청정하다. 여러분은 본래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초기 불교에서 자성 청정심, 나의 자성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염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오염시킬 뿐이지 특정한 생각을 쥐는 걸 통해서 내가 거기 구속되고 거기 사로잡히고 거기 집착하고 구속돼서 내가 나를 괴롭힐 뿐이지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세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아닌데요? 아까 아침에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는데요? 그 사람이 욕한 게 나를 괴롭힌 걸까요? 아니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가 말을 하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나를 쳐다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쳐다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욕을 했어요. 그 사람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가 통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했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걸 취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저 이상한 사람인가부터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게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막 발끈해가지고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저 사람을 죽여 살려 하면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30년 전에 나한테 엄청 나에게 좌절 안겨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비참한 말을 한마디 했던 사람을 30년 내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계속 되짚으면서 그게 막 트라우마로 남아서 남들 앞에 가서 되게 자신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충격적인 말이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자기 인생을 완전 뒤바꿔서 완전 그렇게 기죽어 살고 친구도 못 사귀며 살았던 거였어요. 그 나쁜 말을 했던 그 친구는 30년 전에 한 번 그 말하고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30년을 내내 툭하면 되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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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짚으면서 그 생각을 실체화시키고 강화시키면서 내 안에서 그걸 그 생각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계속 강화시키고 계속 만들어서 내가 내 마음의 노예가 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괴롭힌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람처럼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나쁜 말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취했을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다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에. 세상 문제라는 건 없어요. 왜? 세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나뿐이 없어요. 나뿐이. 이 자성 청정한 진여 본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어릴 때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어릴 때 아 이게 제가 이 말로 설명이 여러분 공감각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문득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도 보고 있고 제가 가끔 문득 제 호흡을 보면서 이게 뭐 명상 이런 건 일체 모르고 불교도 몰랐을 때니까 근데 호흡을 보면서 한번 호흡을 보기 시작하면 제가 이 호흡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호흡을 보면 자꾸 호흡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서 자꾸 호흡을 보게 되니까 내가 딴 일을 못하겠으니까 야, 호흡 보지 말자 하는데 혼자서 속에서 보지 말자 하니까 더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있고 호흡을 하는 내가 있고 호흡을 하는 나를 이렇게 보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호흡을 보는 나를 이렇게 볼 뿐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때 문득 어릴 때 이런 느낌이 일어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뭐지? 이것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이것이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당시 이렇게 선명하게 느꼈다라는 게 아니라 말할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무언가가 그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뭔가 마음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이건 뭐지 싶은 느낌이 들면서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 이 마음 하나가 모든 사람이 이 마음 하나를 쓰고 있다라는 걸 제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전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남들도 나처럼 지금 이 마음 가지고 자기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야. 이 생각에 미치니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이라는 이것이 뭔가 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그 당시에는 이름 붙이지도 않았지만 이 무언가가 이게 나하고만 연결된 것 같지는 않은 어떤 거. 근데 이것이 지금 남들에게는 내가 이것이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다 각자 다른 이것이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서 그게 되게 뭐랄까 이건 뭐지 하는 뭔가 이게 이렇게 선명하게 어떤 사유가 된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낯선 이거의 어떤 존재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문득 지금 돌이켜보건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다른 사람도 이거 하나 이 하나를 쓰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어떤 이게 다를 수 있을까? 이게 다르다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랄까? 뭐를, 네, 지금에 와서 이제 되짚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건데, 뭔지 모르는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어릴 때 그런 것들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기억들이 막연하게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랑 상담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스님도 그래요. 이제 자기가 중학교 때 어느 날, 초등학교 때인가 어느 날, 막 친구들과 막 과자를 먹고 막 이래저래 막 이러고 사람들과 이렇게 있는데, 문득 그 전체를 조망하는, 전체를 보고 있는 무언가, 어떤 이 전체가 눈인 것 같은 무언가가 그냥 이걸 강렬하게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봄, 전체가 하나 같은 어떤 봄, 이런 뭔가를 자각하고 이게 뭐지 싶어서 깜짝 놀라 순간이 잠깐 있었다. 늘 이게 뭐지 싶은 마음으로 늘 이렇게 궁금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 출가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본래 면목, 본성을 사실은 이게 느끼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늘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고요히 있을 때, 그냥 생각이 쉬고 있을 때, 생각이 쉴 때는 사실은 그 자리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멍 때리고 있다 그러죠.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혹은 생각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무언가가 있다라는 어떤 존재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네 거, 내 거, 나, 너를 둘로 나누고, 내 걸로 갖고 싶은 소유적 사고방식을, 이 분별은 자꾸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소유적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그런 표현을 쓴것 같은데, 이 소유적 사고방식이 아닌, 분별하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아닌 그걸 쉬고서 그냥 있는, 그냥 있어 본적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 본적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냥 있어 본적 있느냐, 없느냐.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내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구나 하는 뭔가를 알아요. 그냥 이렇게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어떤 뭐랄까 존재감 같은 것들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말할 때 말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또 말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듯이, 생각을 통해 생각하는 뭔가가 이렇게 내가 확인되듯이, 이 모든 것이 생각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고 말이 일어나고 모든 기억들, 생각 분별 가지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우주고 저건 하늘이고 별이고 구름이고 사건 사고 정치 내 미래 직장 과거 미래 온갖 분별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그 밑바탕의 어떤 배경과도 같은 그 본래 면목이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게 나의 진짜 본래 면목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본래 면목과 제가 쓰고 있는 본래 면목이 쓴다는 말도 안 맞지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온 우주 전체가, 우주 전체, 저 달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태양이 뜨게 하는 저 안드로메다 별이 움직이고 있는 반짝이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그곳이 지금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고 눈을 깜빡이게 한다니까요. 이 하나가, 이 하나의 마음이, 진여 성품이. 또 유마경에 이르길, 곧장 활짝 열리면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곧장 활짝 열리기만 하면 된다. 마음을 열고 있으면 된다. 연다, 오픈마인드?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이런 식의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너, 나, 네 편, 내 편, 이런 식의 옳고 그름 이런 분별을 하다 보니까, 분별을 하게 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선택적으로 어떤 대상에만 연다는 거거든요. 옳은 거에는 마음을 열어서 내 편, 그런 거는 마음을 딱 닫아서 넌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한 사람은 내가 싫어, 마음을 닫아요. 그 사람에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만 마음을 열어요. 선택적으로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그건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곧 내 안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옳고 그른 기준. 분별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분별의 틀. 근데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삶의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생각들은 다 틀렸어요. 틀렸단 말이 옳지 않아요. 옳다라는 생각에 고집하면 아무리 옳아도 그건 틀렸다. 왜? 옳다라는 생각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 괴로운 일이다?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200년, 300년, 500년 안 죽고 있다. 그게 공포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일이지. 태어난 사람이 죽었다. 이게 무슨 공포예요? 이게 뭐 두려움이에요? 원래 죽는 건데. 당연히 죽어야 하는 건데. 마음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고 통째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 Let it be. 그냥 허용하고 턱 놔버린다. 놓아둔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그걸 내가 내 식대로 나라는 걸 내세워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꿔야 해 하고 통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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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 나는 이걸 정해놓고 그것대로 살게 되면 행복하고 그것대로 못 살면 불행하고 그것대로 살만한 삶의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 살아볼만한데 싶고 한번 해보자 싶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 이건 나는 세상 못 살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놔버리면 나라는 걸 놔버리면 내 생각이 놓아지고 이 세상 전체가 나고 이 전체는 그냥 하나의 꿈과도 같다라는 이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반야 지혜가 열리게 된다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꿈속에 어떤 꿈을 꿨더라도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게 꿈이 그냥 단지 꿈이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놔두면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천하의 살인마가 아니듯이 호랑이는 매 끼니 때마다 잡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 천하의 살인마인가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사람을 죽이면 나쁜 놈이고 짐승을 죽이면 좀 덜 나쁜 놈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특정한 틀, 틀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옛날 사고방식으로 보면 너 이상한 사람이야, 너는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그거 전통으로 사회에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약속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내려온지 몰라도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은 결혼해야 돼. 그런 게 원래 있었습니까? 결혼이란 제도? 어느 시대인가 누군가가 만들었죠. 이 사람은 저 사람과만 결혼하면 딴 놈 팔면 안 돼. 그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바람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느 원시시대 때는 아빠 엄마가 없었대요. 그냥 집단적으로 살다가 눈 맞으면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도 모르고 이랬던 시대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지금도 어느 나라에는 뭐 일부 다처제, 어디서는 일처 다부제, 뭐 인도의 어떤 남자는 뭐 아내를 서른 몇 명, 자식을 거의 백여 명 가까이인가 낳아가지고 손자까지 하면 막 그냥 거의 뭐 아바타 한 채 전체가 자기 식구라고 뭐 그러는 사람도 있다래요. 모든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무슨 게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거기에 실체가 없어요. 뭐가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내가 옳은 것을 딱 깃발 세우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불가능해요. 진실에 눈 뜨지 않고서는. 선지식들이요, 나는 오조 홍인 화상의 처소에서 한번 듣고는 말씀 끝에 문득 깨달아 언화 변호해서 몰록 지녀 본성을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 스승의 처소에서 법문 듣고 말 끝에 문득 깨닫는 게 이게 선의 전통이에요. 육조 단경이 선의 원류가 되는 어떤 경전이잖아요. 이 언화 변호, 말 끝에 깨닫는다. 법문 듣다 문득 깨닫는다. 이게 선이에요. 여기 무슨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애쓰는 거 아니에요.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한다 이런 얘기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좌우 상수 제자였던 넘버 2, 넘버 3였던 사리불과 목건년이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에게로 올 때 그 같이 공부하던 수행자 도반들 250명이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요. 근데 250명이 왔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250명의 사리불과 목건년의 친구들, 벗들, 제자 같은 이 사람들은 부처님 법문 한번 듣고 바로 깨달았다 그래요. 근데 목건년은 오히려 일주일 있다가 깨달았고요. 법문을 여러 번더 듣고 깨달았고, 근데 지혜제일 사리불이라고 하는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가장 똑똑했던 사리불이 더 오래 걸, 제일 오래 걸렸어요. 한 일주일, 2주일이 걸, 한 2주 가까이 걸렸다 그래요. 공부를, 불교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한 사람이 더안될 수도 있어요. 왜? 많이 한 사람은 불교는 이거야라는 내가 취하고 있는 불교라는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부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랬어요. 법문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한번 듣고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오디션 프로그램 가는 거랑 비슷해요. 오디션 프로그램 친구 가는 거를 옆에 있던 친구가 따라갔다가 자기는 막몇 년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따라간 데 떨어지고, 옆에 있는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붙는단 말이죠. 야, 내가 아는 스님 법문 들으러 같이 가자. 그러다 둘이 두 분이 이렇게 오셨다가, 나는 막한 1년째 지금 법문 듣고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 따라갔던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주스님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 이걸 왜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지금 알고 저러나, 지금 말이 되냐, 지금 쟤는 불교에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인데, 난 1년째 듣는데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육조도 오조 홍인화상에서 처소에서 한번 듣고는 말씀 끝에 문득 깨달아 몰록 지녀 본성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가르침과 법을 전하고 유포시켜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단번에 깨닫도록 하고자 하니,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아 스스로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법을 내가 전해서 유포시킬 예정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을 단번에 깨닫게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 각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아서 스스로의 본성을 보도록 발심하십시오. 이 말이죠. 만약 스스로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이게 최상승법이라 그래요. 이거 자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님은 당신이 불교니까 불교가 최상승 최고라고 하겠죠.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오비구를 제도하러 갔을 때 중간에 어떤 상인을 만났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당신은 누구 제자입니까? 누구에게 법을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담담하게 했어요. 이 세상에 나의 스승은 없다. 더 이상 나의 스승은 없다. 나는 스스로 깨달았고 나는 스스로 부따가 되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있을 수 없다.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인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참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진실을, 그러니까 이게 스님 입으로 불교 최고예요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참 어찌 보면 유치한데, 그냥 담담하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담담하게. 그 제가 한 어떤 스님께서 예를 들어
내가 깨달았다 얘기하는데 주변 스님들이 너무 안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 속닥터에 미치겠다고. 내가 깨달았는데 이걸 알아준 사람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스님은 아이 진짜 나 네가 깨달았으면은 이렇게 쳐다본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품이 완벽해지느냐, 뭔가 완전히 자비로워지고 막 이러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깨달았지만 자기 그 옛날에 그 좀 성격 괴팍하던 성격 이런 게 여전히 아직 여전히 온전히 보임이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 보고는 그 깨달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허물을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도 즉 쉽게 말해 그래서 해오 증오하는 거예요. 해오 초견성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초견성한 거 해오한 거 가지고서는 깨달았다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혼낸단 말이죠. 그건 완전히 깨달은 거 아니다. 그거는 아직 멀었다.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면에서는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궤도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오를 했든 뭔가 이 초견성을 했든 이 자리를 확인했든 내가 깨달았네 하는 소리 입에 닮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도 안 되고 남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법을 위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바른 길을 곧장 보여줄 수 있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불교 공부는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자기 혼자 수행해서 갈고 닦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조금 뭐 방편으로 갈고 닦을 수는 있겠죠. 방편에 도움은 될 거예요. 뭐 무문관에 가서 뭐 3년씩 있을 필요는 뭐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무문관 가서 좀 공부하는 거 뭐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 그러나 뭐 너무 오랫동안 막 그렇게 있을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안 거가 한 3개월쯤 되지 않을까요? 뭐 3년씩 많이 뭐 저 티베트한테는 10년씩 막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데 자기 혼자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10년 앉아 있는다고 해서 깨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자기 분별 속에 있으면 분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게 깨어날 수 있는 방법, 너무 쉬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깨어난 사람, 깨어난 사람의 법문을 들으면 너무 간단하게 깨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정까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마치 여러분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을 내가 완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완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밑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10년을 가르쳐도 걔한테 원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이에게 그걸 못 가르치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외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이것만 가르치겠죠. 그죠?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럼 내가 그게 왜 나왔는지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그 원리를 이해시켜주니까 이 사람의 설법을 들은, 이 사람의 강의를 들은 사람은 다 그 원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죠. 그죠? 물론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니까 이심전심으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알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훨씬. 이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심전심의 공부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공부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통해 있으면 그걸 이쪽에서 받기가 너무 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수행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승 찾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저 서유기에 보면은 삼장법사가 법을 구하러 구법 여행을 떠나잖아요. 오로지 법 하나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구법 여행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 구법 여행을 떠나는 게 이 공부의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법 있는 스승을 결국에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공부의 도착 지점이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천년 넘게 불교가 이어오면서 깨달은 도인들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왔다 보니까 스승 찾을 생각은 못하고 이 법에만 의지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이 법에만 의지했을 때는 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유의 조작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수행하고 갈고 닦는 공부를 한단 말이죠. 곧장 깨달아 가리켜 보이는 직진심해주는 스승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길은 직진심 법문을 만나서 그 법문을 듣는 게 제일 쉬운 길이다. 이거는 너무 쉬운 길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의 조작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앉아가지고 10시간, 20시간 장자 보라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3,000배, 1,000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윗바사나 앉아가지고 생각 일어나지 않게 꽉 누르면서 그 생각을 지켜본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그 육조 스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이미 알고,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바른 길을 곧장 보여줄 수 있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야 한다. 이게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구법이 수행법이에요, 구법.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구법 여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법을 찾아 나서는 것. 그러니 지금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구법하기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스승을 찾아가기 힘들었고, 스승을 찾아갈 안목도 없는데 스승을 찾아가는 건 더 힘들었으니까 만나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만나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 컴퓨터 키면, 스마트폰 열면, TV 켜면, 유튜브 속에, 인터넷 속에 그냥 이 법을 직진심을 설해주는 스승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옛날 부처님처럼 그렇게 막 쫓아가서 출가를 해야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나타났다면 굳이 출가제도 막 굳이 막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한 선지식에게는 중생을 교화하여 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일대사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그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교화의 인연이 있습니다. 능히 일체의 선법은 선지식으로 인해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선법이라는 것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좋은 법들, 일체의 깨달음에 가까운, 이 깨달음에 가게 해주는 모든 법, 그걸 선법이라 그래요. 선악의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지식으로 인해서 발현된다, 그러기 때문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